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난 연주감과 범용성, 어떠한 장르의 음악에서도 최고의 사운드를 선사하는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S1 스위치와 트래블 블리드 회로 울트라 노이즈리스 픽업을 장착하고 팬더가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과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사용된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한 자리에서 네.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입니다. 소닉 블루 컬러고요. 이렇게. 이게 요즘에 참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이제 울트라를 이제 팬더를 좋아하시는데 훨씬 더 좀 편하게 연주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일반 다른 보명 기타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네. 아 난 그래도 팬더가 좋은데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쓰시는 분이 많고 이게 팬더에서 잘 하지 않는 이 뒤에 이제 깎은 경사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주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도 울트라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심지어 또 줄리아드님의 또 박준현 씨가 여기 꽂혀가지고 아, 하나를 사야겠다라고 결론 또 내리셨어요. 또 다른 사운드 샘플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 말고 기탐에서 네.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느낌을 보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리미티드 에디션. 그죠? 소닉 블루. 아, 색깔 진짜 잘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오셔서 컬러 때문에 아, 물론 블루도 너무 예쁜데 네. 컬러 때문에 꽂히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자꾸 나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전에는 이 팬더에서 나오는 뭐 디럭스 시리즈라든지 네. 뭐 깁슨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그런 약간 이제 현대적인 시도가 더해진 악기에 대해서 색안경을 항상 꼈던 게 사실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팬더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영리하고 연주자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다양한 기타 브랜드들이 있지만 가장 빈티지하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는 팬더다 라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인업을 굉장히 잘 세분화시켜놓은 안정적으로 세분화시켜놓은 브랜드도 팬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를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오늘 이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두 대를 만나봤는데 사운드가 이제 저희가 다양한 기타들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뭐 스펙이 다르거나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 사운드의 차별이 되는데 이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다 라는 게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은 디스토션을 안 밟고 이 퍼즈 JHS의 슈프림을 밟아서 사운드를 들려주셨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지에 갔을 때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나서 딱 필요한 가이드만 해주고 빠지는 가이드가 옆에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의 사운드가 어떤 이펙터와 어떤 앰프에 물려도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 팬더가 우리에게 주는 이 브랜드적인 안정감은 사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브랜드도 사실 이 정도로 그 마케팅을 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한 PD님과 제가 아무리 깁슨을 좋아하지만 깁슨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깁슨을 좋아하는 네네. 거고 그 기타로서 이제 기타 플레이어한테 주는 안정감이라는 거는 이 브랜드가 그 얼마만큼의 이때까지 쌓아온 그 이 정말 함부로 흉내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내가 이번에 무슨 브랜드를 발견했는데 뭐 그 공방 기타에 막 나무 옵션도 너무 좋고 예쁘고 쳐봤는데 막 밸런스 끝내주고 막 튜닝 안정성 장난 아니고 막 연주감 말도 안 되고 막 픽업도 뭐 자기네들 커스텀으로 감았는데 뭐 와 소리 막 너무 좋고 뭐 이런 기타 있죠? 있으나 그 기타의 플레이 컨디션이 주는 그 기타의 안정감과 이 팬더라는 이 로고 자체가 주는 안정감은 사실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다른 거죠. 왜냐하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이제 빈티지한 것부터 모던한 것까지 이제는 다 만들어요. 근데 그 모던한 거를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때도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이미 정말 수많은 유저들한테 플레이적으로도 되게 안정감을 주는 브랜드였어요. 나머지들은 뭐 이 모든 이 업계에 뭐 그 이제 자신만의 스트랫을 만들어내는 모든 브랜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팬더의 몇 년대 모델 픽업을 뭐 계승하여 아니면 복각하여 조금 더 여기 뭐 우리만의 이 현대적인 뭐 그 기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기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기준이 다 결국 스트라토캐스터는 팬더라는 거죠. 그죠. 스트랫 형태의 모든 기타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따라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그 이 지금 울트라에서 보여지는 이 요런 각들이 이렇게 이런 편리한 이것들이 좀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뭐랬어요. 그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이 기타이던 이제 확실한 라인업까지 더 생기면서 더 나오긴 했는데 존 메이어랑 팬더랑 이제 서로 빠이빠이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너무 이유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존이 이제 팬더한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이제 팬더에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존 메이어는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아직도 그 1920-30년도 때 아니면 혹은 뭐 그 이후에 나왔던 그 자동차 컬러를 활용한 기타 세팅이라든가 왜 이 전통적인 헤리티징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한 악기가 돼가고 있는데 왜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여기 갇혀서만 하려고 하는지 좀 답답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다른 요청도 했었는데 팬더에서 뭐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존이 그때 이제 PRS 우리는 열려 있어 라고 해서 PRS에서 실버 스카이라는 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기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존 메이어가 그렇게 하고 나가니 뭔가 제가 뭐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희 뇌피셜인데 이제 공방 기타 들이고 나버리고 이제 팬더가 달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예전에는 그 선까지는 안 건드렸는데 팬더가 이제 그 이상까지 이제 다 내가 달 거야 이런 것 같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때 약간 뭔가 또 그게 이야기가 또 상부로 올라가고 그게 또 아이디어 회의 끝에 결국엔 또 이런 울트라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거 오피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팬더가 이렇게 울트라라는 이 정말 멋진 이 라인업을 만들면서 정말 유저들이 팬더라는 그 로고에서 주는 안정감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울트라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트랫을 쓰시는 유저 중에 그냥 현대적으로 좀 더 잘 해석하고 싶고 더 했을 때 내가 다른 브랜드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근데 결국 좌팬도 우깁스는 괜히 나온 말 아니지 않느냐. 그냥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분들은 그냥 최고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웬만하게 어설픈 공방 기타 쓰시는 것보다 그냥 이 로고가 주는 안정감이 저는 더 낫지 않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팬더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